안녕하세요, 임용훈입니다. 오늘도 드럼을 안 쳐도 되고 말씀으로만 드림 돼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때 저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들고 찍었더니 고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다보고 찍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네. 아메리카노입니다. 감기엔 유자차가 좋습니다. 커피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믹스커피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는 몇 살입니다. 대부분 이제 20대 후반 아니면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으세요. 아니 20대 중반도 있고, 저는 뭐 대학생입니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등등. 그런데 저는 이러이러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드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드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마치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학원에 20살짜리도 있고 24도 있고 26도 있는데 전 27이에요 근데 내년에 1월에 시험인데 전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듣는 질문을 듣는 당사자는 답변해줄 수가 없죠.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예언할 수 없잖아요. 뭐 당신은 붙을 것이요, 당신 떨어질 것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저기 많은 조언을 구하려고 애를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아까로 돌아가서 드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A라는 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드럼이야, 그냥 그냥 취미로 하지. 음악은, 야, 예술하는 사람들 다 배고파. 그 또 직장 들어간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그 월급 받으면서 그냥 취미생활로 하면 평생 누릴 수 있잖냐. 그거를 왜 굳이 다 때려치고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 그런가 보다. 아, 그치,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한 건데 여기서 하면서 그냥 드럼을 그냥 재밌게 누리자 라고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한테도 조언을 얻어요. 그럼 그분은 이런 얘기를 다른 분은 B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네 젊은 날에 그거 안 해보면 나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면 야, 그거 그 직장, 뭐 직장이야 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지금 꼭 뭐 되게 대기업, 뭐 되게 남들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면 또 곤란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더 나중에 또 직장 취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네가 음악을 잘 되면 또 그걸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죠. 야, 네가 원하는 걸 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럼 이제 헷갈리죠. 둘 다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가 한 20명한테 물어보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 20명 중에 11명은 야, 음악 하지 마. 그리고 8명은 음악 해. 한 명은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랬다. 그럼 그 얘기만 듣고 아, 그럼 음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정하시려고요. 그렇죠. 그게 되게 많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조언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사실 본인의 결단의 문제인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봄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작업을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더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냥 제 생각, 저한테 많이들 상담 요청을 하시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자꾸 길게 너무 보내시는데 그거를 읽으면 너무 각자의 상황들이 너무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셔도 저는 그냥 이 유튜브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은 제 학생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뭐 30대 후반부터 50대도 있으세요.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되게 잘 먹고 잘 사세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자, 그런 분들 오시면 저는 일단 물어봐요. 아니, 그냥 학원 다니시지 왜 저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학원에서 싸게 배우시면 되지 저한테 비싼 돈 내고 배우시냐, 그러면 젊었을 때 안 한 게 후회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했다는 게, 젊었을 때부터 드럼을 쳐오셨어요. 근데 제대로 못 해본 게 평생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50살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돈으로, 실력이나 돈으로 그런 능력을 다시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살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진짜 열심히 연습하세요. 근데 당연히 잘 안 돼요. 왜냐하면 50이란 나이는 뭘 새로 시작하기에는, 특히 이런 운동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40대 이후엔 좀 퇴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될 수는 없죠. 또 열심히 하면 또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치, 젊었을 때 저렇게
쏟아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젊을 때 가장 땡기는 걸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분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잘 해나가시면서 그냥 드럼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마음의 불편함은 있지만, 어떤 불편함? 아, 드럼 제대로 해볼 거야. 근데 저는 35밖에 안 됐어요. 아, 뭐 35이면 그분에 비하면 많이 어린 거죠. 근데 이제 20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그쵸? 그 불편한 정도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저한테 상담 요청하신 것처럼 미치도록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일이 안 잡히, 손에 안 잡힐 정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아, 드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안타까워. 이 정도이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드럼을. 그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냥 드럼을 가끔씩만 드럼을 쳐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열정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도저히 미치겠고 막 장문의 글을 보내시고 뭐 직장을 다니는데 뭐 도저히 드럼 생각밖에 안 나고 지금 와서 이걸 결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막 이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감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직장이 만약에 정말 뭐 구글에 취직했다, 연봉 막 4억이다 근데 연봉 4억이고 구글에 취직했는데 본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나 구글에 취직했어. 나 연봉 4억이야. 예를 들면, 자, 물질 만능주의 같지만 뭔가 연봉 액수만 따지면,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걸 따지면 구글 직장에 연봉이 그렇게 높으면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의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예로 이런 거예요. 연주를 막 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아직 발전이 안 된 부분을 알잖아요. 그러면 연주를 하면서 느껴요. 아, 아직도 안 되네. 따다 와요. 그럼 공연 끝나고 사람들이 아, 진짜 오늘 죽였어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본인만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야 오늘 망했어 이러고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 입장에서 뭐야 오늘 죽였네, 야 잘한 애들은 꼭 전술이 하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 입장에선 진짜 그날 망한 거예요. 그게 그날 공연을 진짜 즐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씨, 아 왜 아직도 그게 안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악적인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해 두 해 뭐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음악을 안 하시는 직장으로 너무 택하고 직업으로 택하고 싶은데 그걸 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해나가면서 그게 얼마나 잘 되든 뭐가 더 잘 되든 본인 마음의 1순위가 드럼인데, 예를 들면 1순위가 드럼인데 다른 거를 하고 사는 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어긋난 거죠. 쉽게 얘기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쵸? 내가 1순위가 드럼인데 드럼을 안 하고 다른 거래. 근데 스스로 불만족하고 살고 있어. 근데 그거를 계속 억눌러. 왜? 이게 아까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를 강의를 많이 나간다. 근데 막 부탁을 학과장님들이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다른 분들도 아니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간적 여건 아니면 뭐 페이 액수의 문제 아니면 뭐 시간 투자 대비 액수의 문제 등등 때문에 뭐 학교는 이제 뭐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만둘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만두질 못하겠어. 왜냐면 지금 이걸 그만두면 갑자기 수입이 줄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고 음악하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만둬요 바로. 왜냐면 어느 날부터 전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어떤 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 내가 사는 세상이 갑자기 바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큰 것들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면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잖아요.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일주일 이주 있잖아요. 까먹어 버려요. 좀 심한 말을 하면 연예인 누군가 죽었어요. 아니면 제가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야 임영웅 죽었대.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야 그 사람 야 그래 드럼 잘 쳤는데 어떡해.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안타까워 하시겠죠. 자 근데 제 친지 가족 빼고 제가 죽었다고 해서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물론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사람 제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은 울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아 안타깝다 그러고
딱 2시간 뒤면 아 3분 뒤면 자기 삶을 살죠. 그쵸? 그리고 뉴스에 나온 연예인들이다. 그럼 아 야 죽을때 어떻게 팬이었지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떻게 안타까워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뒤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한 1년 뒤쯤 생각하면 아 걔 참 죽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쥐고 가는 것들 중에 제 생각엔 내려놔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내려놔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든 뭐 그래도 이걸 내려놨을 때 오는 그 단점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큰 갈등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꼭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직장은. 그리고 그냥 중요한 건 보세요. 자 근데 그분들이 서른 살이다 예를 들면. 근데 드럼을 했어요. 2년 3년 연습했어. 근데 잘 안 돼. 그럼 34, 5이 됐어.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막 너 결혼 안 하냐 임마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막 야 네 집 애는 벌써 애가 둘이다더라. 야 네 집에 야 네 직장 다니던 네 동기는 벌써 과장 됐다더라. 이런 얘기 막 하죠. 자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어때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아 그래 만약에 잘못했을 대비하면 또 그런 얘기 듣고 또 어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될 텐데 막 그렇게 되면 또 나는 또 나만 또 뭔가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이런 생각 하실수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점 계속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스스로한테 스스로를 위로하는 어떤 작업을 계속 마음에 하고 뭐 신세 한탄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 40살 50살 되고 근데 40살 50살 60살 돼서도 결국에는 아 그래 그때 진짜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드럼을 안 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 중에 말씀하시는 건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젊은 날에 서른 살에 몇 년 더 연습해서 33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30살에서 3년 더 지나면 33이면 와 이거 나 좀 있으면 마흔이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본인이 이뤄놓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과 그런 것 때문에 그 3년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뒤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래도 하고자 하는 걸 할 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인생에 후회는 안 났거든요. 마음이 해결된 거예요. 어떤 해결? 드럼을 진짜 피땀나게 해본 뭐 연주를 하고 싶으면 드러머가 되고 싶다면 피땀나게 마음껏 해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해봤는데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봤는데 되면 아름답게 활동해 나가시면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해돼요. 계속 이 사회가 계산을 강요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비교 외형 문화 그렇죠? 네 집에는 과장됐다더라. 네 집에는 뭐 벌써 애기 둘 낳았다더라. 뭐 네 집에는 돌잔치를 어디서 한다더라. 야 우리 집 차는 쏘나타인데 쟤는 왜 외제차를 샀냐. 뭐 막 그런 거에 되게 많이들 휩쓸려 사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차는 국산차거든요. 그냥 SUV예요. 그 가족형 차 산타페 같은 차.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세요. 외제차 살 수 있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에? 뭐 탈탈 털어서 대출 받으면 살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야 될 이유를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차를 삼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주일 이상은 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같은 스트레스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차로도 만족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외제차를 안 샀으니까 바본가요? 그쵸? 아니죠. 그냥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연습도 드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떳떳할 만큼 연습을 했고 스스로 해봤는데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지 그거를 뭔가 자꾸 야 어떤 사람은 29에 시작했는데 지금 대가가 됐다더라 지금 50살이거든 너도 21년 더 하면 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야 그럼 난 안 되겠네 난 21년 동안 할 자신 없어 뭐 이런 생각들 하시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스스로 결단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도저히 이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다 그러면 얼른 결단하세요. 빨리 직장 가서 사표 내시고 정말로 그러고 나서 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연습을 딱 구하시고 드럼 딱 사시고 프로젝트를 잡으세요. 1년 프로젝트 어떤 연습을 할 거다 뭐 누군가한테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걸 잘 해서 뭔가 꾸려나가서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2년 동안 한번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이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결단을 하는 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끝 그렇죠?
근데 되면 나이스인 거죠. 그런 좀 쿨한 부분들이 있어야 음악 연습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쿨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뭐냐면 뭐 서울대 나오든 연고대 나오든 쿨하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겁을 많이 내요. 겁이 많다는 것은 무서워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나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근데 쿨한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자, 드럼을 했는데 안 됐다. 아 어떡하지? 드럼 아무리 연습해도 난 잘할 수가 없네. 아 그럼 이거 재미있겠는데 이런 거 해볼까? 좀 뭐 약간 종로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저 아줌마 떡볶이 위에 깻잎을 얹어서 파네? 나는 저 깻잎 위에다 깨를 뿌려서 한번 팔아볼까? 막 이런 생각 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자기 뭐 사업체가 있든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뭐 흔히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이게 뭔가 대하는 자세가 이제 뭔가 그 어떤 공포나 이런 게 느껴지면 공포? 뭔가 소심한 게 느껴지면 같이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아니 뭐 그렇게 저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뭐 저렇게 부담스러워 그래. 그럼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를 뭔가 안 됐을 때를 너무 대비하는 느낌? 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지금 고프로 16분이 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하는 걸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본인이 그걸 원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세요. 네. 그거만큼을 원하는지 그만큼 드럼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분들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 어떤지 아세요? 아 나 드럼 해볼래? 직장 때려쳐 몰라 아이씨 때려쳤어요. 자 근데 드럼을 해보니까 막상 직장 때려치고 연습하려니까 어떤지 아세요? 목숨 걸 갑자기 얘가 밥줄이 된 거예요. 그쵸? 직장 다니면서 드럼을 접할 때는 그냥 너무 좋은 취미생활이니까 마치 직장 다니면서 PC방 가듯이 갈 때마다 너무 재밌었어. 근데 직장 때려치니까 이제 난 드럼밖에 없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열정이 식어. 그래서 어떡하지? 연습실 간 지 열흘 됐을 때 막 갑자기 이렇게 돼요. 망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드럼 연습이 크게 재미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본인은 열흘 이상 연습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직장에 다시 전화해서 나중에 들여보내주세요 할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만큼 드럼이 좋은지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수록 혼란스럽기만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할수록 혼란스러운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런 고민을 계속 할수록 결국엔 어떤 본인이